여종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훅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였다. 이게 현대소설이라면 어머어머머 처녀가 뭔가 말 못할 고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전소설은 말이야 구조가 매우 단순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에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을 읽을 때는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였다는 구절을 보는 순간 넌 어떻게 단정해서 읽어도 돼. 아 이건 뭐 때문이야. 심생 때문이야 라고 해도 별 문제 없어요. 됐어요? 예, 단순해요. 고전소설은. 복잡하지 않는다고요. 자, 계속 읽어보자. 심생은 잠이 들 일 없었고 여기서 잠이 오니? 숨소리를 내다가 코 골면 어떡해. 자, 숨소리를 낼 수 없었다. 새벽정이 울 때까지 그대로 앉아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예, 밤을 꼴딱 샌 거야, 심생은. 그로부터 일과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보라고 했다. 파루란 건 그럼 뭐니? 새벽을 알리는 북소리쯤 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통금 시간에 가가지고 통행금지 시간에 가가지고 밤새고 뭐니 새벽에 왔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한 지 20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됐어요? 예, 사랑은 노력이에요. 대단하죠. 20날. 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며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으나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기로 하였다. 얘네를 넘기자 몸이 편치 않다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인데도 됐어요? 이른 밤인데도. 됐어요? 초경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워서는 자주 손을 던져 벽을 쳤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예습 다 해서 알겠지만 이미 처녀는 뭘 알 수 있어요? 벽 너머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 심생이 있다는 걸 알지. 그지? 자주 손을 던져서 벽을 쳤어. 그지? 자, 봅시다. 네. B.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지는 20날째 저녁. 처녀는 호련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처녀를 잡았다.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 왜? 알고 있거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녀의 목소리죠. 자, 도련님은 소강통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 찾아오신 지 벌써 20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나 같으면 잡겠어요. 그죠? 여기에서 나가지 못한다면서요. 자, 봅시다. 자. 미안. 자,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심생은 고지듣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처녀는 다시 삥 돌아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종을 불러 분부하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큰 추석 자물쇠를 달래서 뭐야 이거. 밤이 아주 캄캄하여 겁이 뭐였지? 여종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래지 않아 자물쇠를 갖고 왔다. 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에다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되 일부러 철커덕거리는 소리를 했다.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이거? 가라. 꺼져라. 이거 아니야. 뭐지? 정적에 쌓여 잠이 깊이 든 듯 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 이 기억을 보면 이 처녀의 이런 행동이 뭐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본심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자. 혹시 그 다음 내용 궁금하지 않았어? 궁금했잖아. 그래, 찾아봤어? 이게 문제야, 이게. 궁금하면 좀 찾아봐. 그것도 공부야. 그 다음 날 심생이 또 담을 넘어와요. 집념의 심생이니까. 또 넘어요. 계속 넘어요. 그지? 처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지? 그래서 근데 처녀가 왜 문을 잠궜니? 응? 뭐 때문이야? 신분들. 지문에 나와 있긴 해. 응? 첫 번째 줄. 심생은 서울의 양반이다. 늙어서 은퇴한 호조 계사의 집으로. 호조 계사는 중인이거든. 안 되는 사랑이야. 응? 이건 안 돼. 이거 어떻게 돼? 안 돼. 그지? 그러니까 봐. 처녀 입장에서는 좋아. 근데 문을 열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계속 와. 심생이 걱정되기도 해. 이러다가 죽을까 봐. 그지? 밤을 새는데. 그잖아. 그리고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처녀는 뭐 한 거야? 잠옷에 가지고 가라고 한 거야. 그지? 근데 심생이 또 오네. 처녀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니? 그지? 그러다가
문을 열어요. 그래서 심생의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어디론가 끌고 가요. 어디에? 산. 이런 씨. 자, 봅시다. 예. 부모님 방으로 와요. 부모님 방을 열어요. 외동딸이잖아. 아빠, 얘하고 결혼시켜줘. 얘하고 결혼 뭐 하지 못하면 난 죽을 것 같아. 근데 얘 양반? 어렵죠. 근데 딸이 죽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결혼을 시켜요. 어디에서만? 자기 집안에서만. 심생 부모는 여전히 독서실에 간줄 알아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드디어 얘들은 뭐가 된 거야? 야간 부부가 된 거야. 야간 부부가. 됐어요? 예, 심생은 이제 담 넘지 않아요. 밤에 와서 대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죠? 이집 사위니까. 됐어요? 예. 근데 말이야. 그런 말 들어봤니? 부모는 말이지. 네 눈빛만 봐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 선생님이 너희들 낳을 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눈빛만 보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라고 했는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얘 눈빛을 보니까 얘 속마음이 다 보여.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재수할 때 처음으로 담배를 핀 날이었어. 담배를 딱 피고. 그지? 친구가 죽일래, 우라질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고 막 가글도 막 하고. 그지? 막, 막 뿌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 아버지가 아침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씩 나를 지나가시더니 그냥 슬쩍 한마디 던지셨어. 작작 펴라. 오, 진짜. 이거야, 이거. 그지? 심생 아버지가 말이야. 심생 눈빛을 보니까 이건 의심스러운 거지. 그지? 공부하고 낮에 와서 처자는데 좀비야, 좀비. 그지? 다크서클도 막이 정도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냥 따져 묻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하고 보내느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고 그냥 짐 싸라. 그리고 남한산성에 있는 절로 보내요. 요즘 말로 하면 기숙학원으로 보내는 거죠. 자, 왜 고시를 봐야 되니까. 그지? 과거를 시험 쳐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도 못하고 심생은 바로 뭐니? 기숙학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 처녀가 아니죠. 이제 미세스 팀이죠. 그죠? 예, 미세스 팀이 기다렸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야. 그 다음날도 안 와요. 그 다음날 또안 온다고. 미세심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지. 그지? 알면서 연 거야. 오케이? 알면서 열었어. 이건 목숨을 건 사랑이야. 그지? 안 되는 걸 알지만 열었어. 결국 이런 거 각오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이게 각오 안 됐으면 이건 뭐니? 문을 열면 안 됐어. 그지? 그래서 처녀가 이제, 미세심이 이제 편지를 써요. 기숙학원으로. 제목 세 가지 한. 도련님, 저에겐 세 가지 한이 있어와요. 첫 번째, 외동딸이라 나 같은 중인 만나서 대릴사위 삼아서 평생토록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네요. 한이에요. 두 번째, 결혼을 했으면 시아버지 얼굴을 알아야 될 텐데 난 시어머니 시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두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아침에 남편에게 따뜻한 밥한 그릇 지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난 아침에 따뜻한 밥한 그릇도 못 지어 드렸네요. 세 번째 아니에요. 그죠? 밤에 지어주면 되잖아. 어쨌든 야식이 없었나 보죠. 자, 어쨌든 근데 도련님, 소녀의 마음은 너무 괘념치 마시고 글 공부에 정진하여. 그러면 편지를 왜 쓰니, 그지? 자, 어쨌든 그게 어떻게 해서 기숙학원으로 들어가요. 기숙학원에서 그 편지를 받았다고. 이걸 보고 공부하면 그게 인간이냐고. 탈출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러쉬 해가지고, 그지? 예, 처갓집 방을 열어요. 저는 이미 처녀는 죽고 없어요. 상사병으로. 오케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심생도 전과합니다. 전과. 문과에서 무과로. 머리는 도저히 안 되겠나 보지. 맞아. 어쨌든 무과로에서 급제는 하지만 결국 심생도 뭐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신분의 격차가 너무 높은 거야. 여기에서 우리들이 결혼했지롱 이러면 이혹은 사약을 받아요. 사약을. 작가 이혹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혹은
그냥 이 벽에다가 돌 한번 던져본 거야, 이렇게. 이거 한번 흔들어 본 거야. 밀려고 생각, 무너뜨리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지? 야, 이게 좀 맞는 거 같니? 이거 아니지 않니? 얘들 열나 슬프지 않아? 이러면서. 이게 맞니? 라고 한번 흔들어 본 거지. 이걸 다도하자 망치도 깨뜨리는 물이 아닌 거지. 됐어요? 예, 그런 정도의 작품입니다.